한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지난달 말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불체자 신분증 발급 조례안이 어제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욕시가 추진한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 금지 규제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뉴욕주가 주택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긴급 자금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주차 미터기에서도 스키밍 장치가 설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흩어진 가족,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북한의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지난달 말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 재미 이상 가족 상봉법 수정안이 첨부돼 함께 승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게리 코넬리 하원 의원은 재미 이상 가족 상봉법 수정안을 공동 발의해 첨부했습니다. 코넬리 의원은 재미 동포를 포함한 한국 이산 가족들에게 제약 없는 가족 상봉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넬리 의원은 또 법안 심의에 앞서 자유를 모색 중인 북한 주민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교위에 법안 승인 후 우리는 한국 이산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반인도주의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차이 사무총장은 미국 의회에 이산가족 이슈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큰 의미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미국과 북한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면서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 처리 전망도 어두웠었는데 이산가족들의 희망이 살아났다며 환영했습니다. 뉴욕시 50만 불체자를 포함 모든 뉴욕시 거주민에게 신분증이 발급됩니다. 지난 4월 발의된 관련 조례안이 어제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욕시 불체자 신분증 조례안은 51명의 시의원 가운데 3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멜리사 마크 비버리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 역시 강력하게 지지해 왔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제 시의회 표결 직후 시장실로 보내졌습니다. 조례안은 서류 미비자 등 합법적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이민자나 노약자, 집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시정부가 공식 신분증을 발급해 은행 계좌 개설과 아파트 리스 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신분증이 없어 정부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폐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비버리터 의장은 모든 뉴욕 시민들은 시정부 서비스와 각종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으면서도 신분증이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분증에는 사진과 주소, 이름, 생년월일, 만료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수수료는 $10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면제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신분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8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과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할 지역에서 순회 영사 업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저지에서 실시됐습니다. 민원인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순회 영사 업무 지역과 횟수를 늘려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플러싱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순회 영사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와 델라웨이 등 영사관을 찾아오기 힘든 지역에서도 연 20회의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실시된 순회 영사 업무에서는 여권 발급 신청과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병역 업무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가 이뤄졌습니다. 순회 영사 업무로 해결되는 평균 민원 건수는 뉴욕에서 150여 건,
뉴저지에서는 300여 건에 이를 만큼 순회 영사 업무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뉴욕 맨하튼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입니다. 맨하튼까지 안 나가고 이제 뉴저지나 뉴욕에서 순회 영사 서비스 할 때 바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신청해 가지고 바로 뛰어갖고 이제 우편으로 보내고 우편으로 받고 이러니까 아주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편리성이 많아요. 하지만 순회 영사 업무 홍보 부족으로 시기를 놓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언론 매체 광고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는 민원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뉴욕 플러싱은 오는 7월 11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효신 장로교회에서 순회 영사 업무가 실시되며 퀸즈 한인회로 사전 예약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뉴저지 미랄 선교단의 장애인 꿈터 마련 자선 음악회가 이번 주 일요일 뉴저지 틴에게 위치한 한소망 교회에서 열립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4년 설립 이래 뉴욕 뉴저지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미랄 선교단. 특히 선교단의 주요 프로그램인 방과 후 교육과 주말 학교는 장애인들이 차후 사회에 나가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꿈터 마련을 위해 힘써왔고 캠페인을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건물을 마련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독지가의 후원으로 꿈터는 마련했지만 구입비 80만 달러를 5년 안에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꿈터 마련 모금 운동을 펼쳐왔던 선교단의 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런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음악회를 통해서 꿈터 마련하는데 그 펀드가 좀 마련이 되면 우리가 이제 전달을 하는 그렇게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해서 음악회를 하게 된 거죠. 제3회 장애인 꿈터 마련 자선 음악회가 이번 주 일요일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선교단의 장애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오케스트라와 함께 합창과 퍼커션 합주 등의 공연을 펼칩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들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사실 멀어요. 그 먼 거리를 우리가 좁히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이해하는 데도 좋고 또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회에 좋은 어떤 구성원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거리를 좀 가깝게 해보자. 눈 감으면 보이는 것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장애인 꿈터 마련 자선 음악회는 오는 일요일 저녁 6시 뉴저지 틴에게 위치한 한소망 교회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민주당이 독립민주컨퍼런스에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독립민주컨퍼런스 소속 의원들이 다음 회기부터는 민주당과 한 배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드림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프 클라인, 토니 아벨라, 데이비 베일스키 의원과 데이비 칼루치 의원, 그리고 다이앤 사비노 의원 등 그동안 상원에서 공화당과 제휴해온 독립민주컨퍼런스 소속 의원들이 친정인 민주당과 손을 잡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63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원은 현재 2석은 비어있지만 나머지 61석 중 공화당이 29석, 민주당이 27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반인 31석에 못 미치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들 독립민주컨퍼런스 소속 의원들이 공화당과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림 법안이 그동안 3차례나 하원을 통과하고도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는 번번이 고배를 마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독립민주컨퍼런스가 민주당 편에 서고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지금의 의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공석인 2석을 모두 공화당에 내주더라도 32석으로 절반을 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드림 법안을 비롯해 민주당이 발의한 진보적 법안들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민주컨퍼런스 대표이자 상원 공동의장인 제프 클라인 의원은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과 정치적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도 드림 법안을 비롯한 많은 법안들을 공화당이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좌절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추진한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 금지 규제가 또다시 제재를 받았습니다.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시 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항소 법원이 어제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시 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 금지 계획이 시행 하루를 앞두고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이를 지지하던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이번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히고 지나친 설탕 음료 소비가 뉴요커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비만 퇴치를 위해 지난 2012년 16온스가 넘는 대용량 설탕 음료를 델리와 식당, 극장, 경기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뉴욕주 항소법원은 뉴욕시의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 금지는 위법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뉴욕시 보건국이 소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이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며 이는 권력 분립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를 포함 관련 비즈니스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가 패소하면서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 규제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주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주택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약 4만 달러의 긴급 자금이 대출됩니다. 뉴스데이는 어제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의 성명을 인용해 올 가을부터 모기지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가구당 최대 4만 달러의 융자를 제공하는 뉴욕주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 수준이 거주지역 소득 중간값의 120%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주 보호 프로그램 내에 압류 방지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2012년 주택 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와 5개 대형 융자기관, 연방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성된 25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일부로 운영이 됩니다. 또 주택이 판매되거나 모기지 상환이 끝나는 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압류 비율이 높은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우선 실시될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다른 뉴욕 지역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는 시정부가 약 6만여 가구에 뉴욕시 깡통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키밍 장치는 크레딧 카드 등의 정보를 부정하게 읽어내 복제하는 장치입니다. ATM이나 승차권 발매기 등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뉴욕시 주차 미터기에도 스키밍 장치가 설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NY1 뉴스에 따르면 브루클린 관할 뉴욕시경 61경찰서는 미니미터기를 사용한 후 누군가 자신의 카드를 도용했다는 3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스키밍 장치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스키밍 장치 없이도 미니미터기를 사용할 때 누군가가 어깨 너머로 카드 정보를 본다든지 또는 뮤니미터 옆 자동차에 앉아 쌍안경으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용되는 스키밍 장치들은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장치까지 등장해 굳이 범인들이 장치를 회수하러 기계를 다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은 카드를 긁기 전에 기계를 상하 좌우로 흔들어 봐서 카드를 읽는 부분이 헐거운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반드시 한 손으로 가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할 것, 조금이라도 수상한 부분이 있으면 기계를 사용하지 말 것을 덧붙이며 911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맨해튼 그랜센츄럴역에 있는 메트로놀스 기차 승차권 발매기에서 4월에는 59스트리트 컬럼버스 서클 전철역 승차권 발매기에서도 스키밍 장치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달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볼드윈역 승차권 발매기와 지난해 10월에는 나소 카운티 그레인넥 그린베일역 승차권 발매기에서도 스키밍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뉴욕주 주민 10명 중 8명은 처음으로 건강보험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뉴욕주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절반 이상의 주민이 뉴욕시에 거주했으며 이들이 내는 월 평균 보험료는 $200를 조금 윗돌았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올해 4월 31일까지 뉴욕주 보험상품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주민 96만 762명 가운데 52%가 뉴욕 시내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80%는 이전에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전체 가입자의 38%인 37만 6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215였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시내에 거주하는 35세 미만의 젊은 층 주민 가운데 34%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뉴욕주 보건국이 35세 미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초 목표로 잡았던 40%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뉴욕주 입장에서는 보험 혜택이 주로 필요한 노년층과 잠재 질병 환자들의 평균 프리미엄을 낮추기 위해 발병 확률이 낮은 건강한 젊은 주민들의 추가 가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나소, 서폭 카운티 등 롱아일랜드 지역 주민들의 오바마 케어 가입률은 14%에 불과해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